역시 매 라운드마다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월드 챔피언십. 16강에서 김종원 선수가 1세트는 내줬습니다만 2, 3세트에서 승리하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4세트는 에드레펜스의 촉으로 시작합니다. 1세트에서 초구 성공을 했던 레펜스 선수. 자, 4세트 초구 역시 5 쿠션으로 보겠죠? 부드럽게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고, 자, 진행 좋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이 공이 맞으면 득점. 포지션이죠? 2세트 때와 마찬가지로 에드레펜스 선수는 초구 네. 성공했습니다. 2세트보다는 또 이목 족구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노란 공을 좀더 끌어야 되는 다음 공이 준비가 됐습니다. 최대한 길게 만들어내면서 포쿠션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공은 뭐 득점을 하다는 것도 좋지만 끈다기보다는 민다니 표현이 좀 맞을 정도로 스트로크를 아주 쭉 내뻗으면서 완투에 코너에서 돌려냈습니다. 아, 이거는 좀두 공이 모여 있긴 한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항상 뱅크샷을 쳐야 되죠. 가는 길을 그려보고 있는 에드레펜스입니다. 플러스2로 가나요? 단장장으로. 자, 내공과 첫 번째 쿠션이 좀 가깝기 때문에 각도 잡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이 공도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성공. 자, 어떻게 저런 공을 저렇게 정확하게. 네. 확실하게 들어가는군요. 레펜 선수의 뱅크샷 적중됐습니다. 에펜스가 오늘 뭐 1세트에는 뱅크샷 2개 성공했고, 2세트에는 없었고, 3세트 역시 없었고, 3개의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뱅크샷, 포쿠션입니다. 자, 길게. 이번에도. 아, 안 들어갔네요. 오, 하얀 공이 맞지 않습니다. 정통으로 밀리네요. 야, 두 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거의 아, 들어갔다 맞았다. 싶었는데. 맞았다 하는 예. 느낌이었는데, 바로 밀리고 마네요. 설마 했거든요. 흰 공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다음 공이 좋아요. 김정원 선수 김정원 좋습니다. 득점. 김정원 선수가 2세트 때는 바로 첫 공격에서 레펜 선수의 공격을 이어받아서 첫 공격에서 하이런 10점을 기록했습니다. 앞돌리기. 아주 얇은 두께로 포쿠션 아래쪽까지 봤는데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2득점으로 따라가고 있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4대 2에서 김종원 선수의 공격. 회전을 좀 살리면서 뒤돌리기 성공. 정확하게 갑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공 포지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김정원 선수가 아주 탄탄해졌네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공격을 완벽하게 만들어 갑니다. 포지션 플레이도 깔끔한데요. 네, 계속되는 뒤돌리기.
약간 두께 쓰면서 밀어놨죠. 이렇게 했을 때 또 사자. 아, 이게 키스가 안 나면 다음 공 좋을 뻔했는데 키스가 나면서 다음 공이 약간 흩어졌어요. 좋은 뒤돌리기가 나왔었는데요. 4대4 동점. 빨간 공 향해서 뱅크샷. 약간 분리가 좀 돼야 됩니다. 내공 속도를 조금은 올리겠죠. 네, 약간 빠르게 하면서 아,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연속 득점. 자, 김종원. 밀릴 수 있는데 밀리지 않고 4점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4세트도 팽팽하게 시작합니다. 하얀 공 아래쪽으로 살짝 끌면서 옆돌리기죠. 회전력 충분합니다. 네. 깨끗한 옆돌리기 공격. 한 세트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매 세트마다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공 세 개가 저렇게 대각선으로 일자로 서 있으면 참 안정적인데요. 공격 방법이 빨간 공 뒤돌리기로 갑니다. 아, 이제 키스가 절묘하게 빠져야 될 텐데요. 먼저 밀어놓고 가는데 여기서 키스를 네. 빼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 처음은 빠졌습니다만 네. 두 번째 키스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먼저 밀어놓고 내 공이 뒤따라오면서 득점이 되는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만 확실하게 일목적호를 밀어놓고 가질 못했어요. 그건 이제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블 쿠션입니다. 장장 단으로 내리죠. 자, 파고 들어왔는데요. 네. 좋습니다. 김정우 선수 오늘 경기 참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H조에서도 강민구 선수에게 3대2 승리, 주시훈 선수에게 3대1 승리. 마지막 경기에서는 뭐 김인건 선수에게 패했습니다만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뒤돌리기로 뒤돌리기 깨끗했네요. 자, 웬만하면 저런 거 이제 앞돌리기로 해서 길게 보는 경우도 많은데 자, 뒤돌리기를 해서 완투에서 조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만 잘 처리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김종원 선수. 이번에도 뒤돌리기로 갈 수 있죠. 타격을 주고 뒤돌리기. 네. 3점. 득점. 탄탄합니다. 김종원 선수. 4득점 그리고 3득점 보태면서 7점. 선수가 올해 1975년생이죠. 엘드레펜 선수와는 나이 차이가 한 9살, 6살 차이 네. 나는군요. 네. 69년생과 그리고 75년생. 노란 공. 점이 살짝 올려서 대회전으로 여기서 돌면 코너를 돌았네요. 너무 바트 돌았나요? 좀 짧습니다. 네. 석점 추가. 김정원 선수는 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선수는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이번 시즌에 상금 랭킹 9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4강에 들어가면서 상금 랭킹 9위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의 월드 챔피언십에도 똑같은 SK 렌터카 월드 챔피언십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4강에 들어갔었죠. 네. 강동근 선수와 4강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네. 자, 백샷. 일단 백샷 플러스는 뭐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4세트에서 백샷 2개 성공. 네. 워낙 적중률이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뱅크샷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멋지게 들어가면서 점수 동점이 됐습니다. 옆돌리기, 빨간 공, 오른쪽 공간 있죠? 그 공간으로 노란 공을 이동시킵니다. 자, 참 들어갔어요. 그림 같은 샷이네요. 네. 좁은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옆돌리기. 득점이 되면서 10대 7로 앞서갑니다. 약간 찍어서 치나요? 공을 좀 닦아달라는 요청이죠. 타임아웃인 줄 알았던 것 같죠? 시간이 좀 늘어났었는데 다시 공격이 네, 속행이 되네요. 네. 자, 스코어보드 점수판이 조금 옮기가 네. 되면서 점수가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큐코드 살짝 그치. 세웠죠? 세우면서 살짝 찍는데요. 최대한 길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아, 이거 맞추질 못했고. 그 샷이 됐어요. 자. 아, 뭔가 좀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엘레펜 선수가 이번 공격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역전까지만 했어요. 예, 한 점 차, 8대 7. 자, 이게 또 저게 자칫 뱅크로 들어갈 뻔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정원 뒤돌리기 좋습니다. 1점. 아, 이렇게 되면 또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8대 8. 3이닝 동안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죠. 피열한 승부 4세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서 김정원 선수가 이제 몸을 쓰면서 저쪽 코너 쪽으로 갔던 이유는 타격을 했던 일목적구가 거기서 돌아 나가야 다음 공이 좋아지거든요. 약간 몸을 써봤네요. 앞돌리기 짧게. 이거 뭡니까? 이거 행운으로 들어가는데요? 행운이에요. 들어갔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합니다. 예. 네. 아, 럭키샷이 김정원 선수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럴 수가 하는 레펜스. 네. 저 친구는 오늘 재수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얇게 맞고 들어갑니다. 네. 많이 두께 차이가 아주 많이 났던 거죠. 원래 저건 지금 짧게 본 거거든요. 예. 네. 자, 지금 뭐 대회전으로 살짝 밀어서 길게 만들어줬는데 자, 이 공은 살짝 좀 박빙인 것 같아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짧아. 안 들어가네요. 아, 네. 야, 김정은 선수도 상당히 역전, 아쉬워합니다. 역전까지만 합니다. 예. 행운의 샷이 더 행운이 되려면 이게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행운으로만 끝났네요. 일목 조건을 좀 두껍게 처리를 했어요. 살짝 빗나갑니다. 이런. 네. 확신을 가졌던 것 같은데 네. 뭐 첫 쿠션째가 워낙 좀 짧게 맞았습니다.
자, 옆 돌리기 길게 보는 볼. 자, 두께를 많이 쓰면서 잘 떨굽니다. 네. 득점. 계속해서 한 선수가 앞서가면 따라가고 동점을 만들고 또 역전의 재역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세트를 앞서가고 있는 김정원 선수,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레펜스. 4세트를 꼭 승리해야 되는 레펜스 입장에서는 지금의 박빙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얀 공 뒤돌리기. 자, 뒤돌리기 샷. 네. 성공. 역전. 깨끗하게 성공하는 에디 레펜스. 4이닝 동안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 같군요. 자, 횡단으로 가나요? 비켜치기 이용해서 강하게. 네, 횡단으로. 횡단샷. 아래쪽으로. 아. 두꺼웠어요. 네. 자, 두 선수가 지금 계속 1점 차이 역전만 계속하고 있네요. 10대 9 1점 앞서가고 있는 레펜스. 양 선수가 다 공타가 없이 지금 4세트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옆돌리기로 동점. 똑같이 10점을 기록합니다. 멋지게 성공하면서 10점. 자, 노란 공이 당구선 쪽에 딱 붙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자, 대회전을 치기도 조금은 애매하고 비껴치기로 갑니다. 전적으로 길게 키스 빠졌고요. 갑니다. 칩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 들어갔어요. 네. 또 다시 역전. 김정원 선수 대단하네요. 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은 게 1세트부터 지금 5세트 오는 중간에 1점 득점이 딱 두 번밖에는 없었어요. 나머지 다 2점 이상씩입니다. 비껴치기로 가죠. 오, 키스가 이거 좀 길어요. 네. 너무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2득점 기록하면서 11대 10. 살짝 빗나가면서 또 한 점 차 싸움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자, 16강 대진들이 아주 재밌게 형성이 됐는데 뭐 외국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 자, 자파타 선수는 이종수 선수를 쉽게 3대 0으로 이기면서 올라갔고 오성욱 선수는 또 마르티네스 선수를 이기면서 오성욱 선수가 또 올라갔네요. 네. 아, 다비드끼리의 희비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1점. 아, 또 동점입니다. 11점. 넉 점 남았습니다. 아, 요새 4세트의 향방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이 누구가 될지. 5이닝까지 오면서 공타 없이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에디 레펜스. 자, 대회전이죠. 키스를 안 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밀어서 빵 때리면 자, 자연스럽게 키스는 뭐 전혀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네. 대회전 코너 쪽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기역전. 그래서 다음 공 어려워요. 불만족스러운 네. 표정의 에드레펜스. 빨간 공은 계속 횡단하면서 키스의 위험에서 확실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너 쪽으로 달려가는 에드레펜스. 아, 맞고 나서 다음 공이 어렵군요. 에드레펜스의 타임아웃. 복수전으로 보겠죠. 얇은 두께로 비껴치기. 아, 쓰리 쿠션으로 직접 세웠군요. 다가갑니다. 회전이 다 빠졌어요. 예. 네, 회전이 빠졌어요. 다시 역전까지만. 주고받는 4세트. 레펜스가 12점. 김종욱 선수는 11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펜스는 마지막 세트에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더 조급한 상황이고요. 김종욱 선수가 흔들리지 않고 매 이닝마다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이닝째부터 지금 역전이 시작돼서 매 이닝 선수가 칠 때마다 선두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김정훈 선수도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뱅크샷인데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면서 타임아웃.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주 적절할 때 타임아웃을 잘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뱅크샷이 들어가면 일단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네. 김종원. 자, 쓰리 쿠션째에서 쳐다보면 약간 밀려서 맞거나 얇은 두께 맞아야 되는데 자 일단 출발했고요. 갑니다. 정확합니다. 성공! 자 좋습니다. 네. 중요한 뱅크샷 성공. 역전. 다시 역전. 잠이 4세트. 에드레펜스도 초조하게 바라봤는데요.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는 뱅크샷. 13점으로 2점 남았습니다. 할 수 없는 4세트. 에드레펜스와 김종원 선수인데요. 먼저 한 발 앞서가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다음 공은 쉽지 않게 섰어요. 자,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인데 자, 2 쿠션, 3 쿠션째 지점 가서 확인했습니다. 자, 더블 쿠션 실패. 내려갔죠. 네. 약간 타격을 주면서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차이가 났고요. 그 안에서 투로 갈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모자랐어요. 이번에도 2득점 기록하면서 13점. 숨막히는 4세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수 옆 돌리기. 부드럽게 옆 돌리기. 살짝 짧아졌죠? 오, 짧은데요. 좀 짧아졌어요. 오, 이거 결정적인데요. 자, 득점 없이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은 옆 돌리기를 실수로 합니다. 긴장하고 있는 에드레펜스. 네, 4세트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어요. 김종훈 선수도 많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 자, 지금 뭐 긴장할 수밖에 예. 없고. 자, 이제 횡단으로 갑니다. 횡단샷. 자, 키스가 절묘하게 빠졌고요. 들어갔어요. 득점이 됩니다.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14점. 보이는데 노란 공이 너무 가까이 옵니다. 자, 노란 공 오지 말라고 아, 했는데 빨간 공만 예.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공이 맞으면서 지금 김종원 선수가 네. 저 멀리서 아, 오지 마라 했는데
딱 가렸죠. 보이기만 하면 뒤돌리기 얇은 두께 되는 공인데 자, 천상 다시 한번 횡단입니다. 갑니다. 자 됐어요. 야, 됐어요. 네. 꽂았어요. 8강으로 갑니다. 김종원. 자 횡단을 두 방을 꽂아냅니다. 야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고 김종원 선수가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에디 레펜스 선수를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 대단하네요. 4세트는 김종원 선수가 공타가 한 번도 없었고 4-3 2-2-2-2로 끝냈는데 네. 자 장타가 계속 연결이 안 되고 2점으로 그치면서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레펜스 선수도 긴장을 많이 했는지 예. 점수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두 점을 아주 멋지게 성공을 시키면서 끝냅니다. 야, 이건 멋지게 꽂았어요. 네. 그야말로 꽂았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예. 명중됐습니다. 네. 예. 횡단샷 두 개 연속 성공하면서 4세트 승리. 김정원 선수. 자, 어려운 이 에디 레펜스. 에디 레펜스 선수가 이번 월드 챔피언십에서 워낙 좋은 에버리지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 흐름이 1세트까지만 이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2, 3, 4세트에서 김정원 선수, 특히 3세트에서 15-14. 4세트는 역전의 재역전, 여러 번의 동점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4세트에서도 김정원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스코어 3-1로 8강전에 올라가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종원 선수는 이제 김인권, 쿠드롱 선수와의 승자와 맞붙게 되는데요. 네. 자, 그 경기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SK 렌터카 PBA 월드 챔피언십 2022 16강 경기였습니다. 에드 레펜스와 김종원 선수와의 맞대결, 김종원 선수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면서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